7월 9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을 발표하고 리브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8일 발표한 동향 보고서를 통해 리브라는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봤을 때 리브라 금융정보 유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기존의 가상통화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어떤 통화보다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만 판단했습니다. 중기부는 37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제로페이 협력을 위한 자상한 프렌즈 지정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식을 통해 중기부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과 공존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37개 상생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에서 소속 가맹점의 제로페이 가맹을 지원하고 기존 시스템과 제로페이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도울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을 모바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보이스피싱이나 암호화폐 구매 대행 등 위험에 대비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최근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강화 추세에 맞춰 출금 제한, 원화 입금 심사, 입금 자금 동결, 회원 레벨 인증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최초 원화 입금 시 출금과 C2C 마켓 이동에 72시간 제한이었던 것이 120시간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화 입금 심사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자금이 100일 이상 동결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로컬 비트코인의 주간 거래량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8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일까지 로컬 비트코인의 일주일 총 거래량은 6,560만 달러로 2018년 11월 6,770만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일부 국가에서 사상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36만 4천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같은 기간 사상 최고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 나라의 경우 국가적인 초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실제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